자, 이게 원거리 파밍인데. 자, 원래는 원거리 파밍 용으로 만들었던 나섰습니다. 봉인 풀린 주문서를 찍고 비스켓으로 처맞으면서 계속 파밍할 수 있게 외상으로도 돈 모자라도 집에 가도 템 살 수 있고 전상에서 100 누르고 이러면 1레벨에 도란 방패를 샀을 때 880 정도 체력이 나와서 되게 좋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마이콜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재밌으시면 좋아요, 댓글, 구독! 구독하시는 김에 알람을 딱 켜주시면 좋고요. 이건 원래 원거리를 상대하는 파밍용 나섰는데 쌍놈의 티모가 탑인 줄 알았더니 쉔이 탑에 오고 티모가 바텀을 가가지고. 근데 근접 상대로도 괜찮습니다. 차이는 근접용은 이제 때리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근접용으로 가면 착취를 든다는 거고 착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견제를 하는 거가 불가능해요. 그 만약에 근접끼리 싸우면은 제가 도벽도 드는데 심심하면 이게 근접이라 뭐 이렇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미니언이 때려주는 게 더 아파요. 오? 주문서를 듭니다. 주문서를 자, 주문서를 들기 때문에 자, 저것 때문에 착취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너무, 너무 좋은 특성이야. 사람들이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 아, 또 착취. 아, 아파. 어, 역시 지금 서포티머 존나 셉니다. 진짜 그냥 센 게 아니라 존나 셉니다. 조심하세요. 자, 어이구야, 뭐 왔다. 그브라, 아, 이거 센데, 그분은. 자, 그리고 보면, 비스켓도 제가 찍었잖아요. 에이! 뽑으면 되나, 지금. 누구가 갔네, 도발 안 땡기는 거 보면. 시체를 초월한다. 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파밍만. 지금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1레피가 이거 도란 방패 들어갔을 때 887이에요. 887. 피통빨로 애지가 나만 때리는 만큼은 다 맞을 수 있어요. 만화로 때리는 애들은 만화 마를 때까지 맞으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이렇게 좀 갱 때문에 좀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갱만 아니면 몇 대 맞으면서 파밍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맞아가 피다하면 비스켓 먹고 하고. 자, 따스기 뭐 때리면 맞아주고. 원래 피가 만약에 뭐 한 600, 700이다 그럼 이 정도 맞으면 엄청 아픈데 계속 온다, 그거. 딴 데 안 가냐? 전판에, 전판이었나? 전전판에 좀 이랬죠. 전전판이었나? 미친 정글이, 씨. 장난치나. 계속 와가지고. 아이고, 민영이 너무 아프다. 쉐프 별로 안 아픈데. 자, 둘 다 빨어. 그러면 집에 안 가도 돼요. 팍팍 차면. 먹고 적을 처치했습니다. 먹고 내리고 먹고 먹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도란방패 이 특성이 생각보다 좋은 이유가 주특성으로 영감을 들면 보조특으로 그 결의를 들었을 때 피통이 140에 올라갑니다. 물약 그 지속 그 20% 기본 주는 거랑 해서 너 이게 주특 그거보다 그냥 맞는 것만 보면
저 단단해요. 피통이 좀 더 올라갔어. 자, 들어오셨으면 이제 죽어야죠. 죽여. 왜 들어왔을까? 죽어야 하면 죽어라. 적을 처치했습니다. 자, 이제 빨리 밀고 짓. 자, 이렇게 되면 탑은, 그러니까 이게 주특으로 영감을 들고 무특으로 결의를 들었을 때 생각보다 엄청 단단합니다. 생각보다 엄청. 자, 그리고 텔로 가긴 갈 건데 뭘 가느냐. 요새는 이거지. 요새는, 아 잠깐, 하나 더. 어차피 50원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를 비추는 거울. 안타시피 외상은, 이거 외상한 이유도 혹시나 상대 견제가 너무 세서 못 싸울 때를 대비해서 갔거든요. 그냥 당해서 억울하네. 얘긴 그렇게 세죠. 저거 견제하는 것도 조갈만 안 맞으면 되게 맞을만 하고, 이제 입 복맛에 빠져가지고 공 있을 때 도발 땡기면 역관광. 자, 굳이 안 싸워줘도 되긴 한데 이렇게 한 방만 제대로 되게 막 길게 때릴 건 없고. 자, 좀 있으면 뷰스켓 하나 더 오고. 자, 이제 도발 맞으면 좀 위험하죠. 많이 맞아서. 결코. 자, 피 채우고 일단 또. 자, 이거. 아이고. 까비. 네. 자, 이 정도 맞아주고, 가능하면 비스켓 나오곤 하죠, 진짜. 미쳤구나, 너. 아이고, 아파라. 네. 네. 웬만하면 나오고 싸우는 게 좋은디.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자, 이제 해야 되는 건 여기서 또 하나의 쿨감을 갑니다. 이제 왔다 갔다가 편안해야 되기 때문에. 멸망할 운명이었을지 모른다. 자, 거기다 9렙 끝. Q까지 레벨이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얘랑 싸움이 지금 끝났고. 짜잔. 이걸 가면 지금부터 쿨이 195초. 바로 이거다. 195초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왔다 갔다 미친 듯이 합니다. 이제 과거의 유물이다. 자, CS도 이기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키. 거기다가 지금 이제 비스켓 하나 쌓인 거 잘 들고 다니면 좋아요. 저기 이제 맞으면서 가는 건데, 상대 견제가 세면 방템으로 갑니다. 방템. 그러니까 이걸 가는 게 아니라 방템 가고 하는 거고. 내가 죽일 수 있겠다 싶으면 신 가는 거예요. 맞짱 떠가지고. 자, 이거는 맞딜이 되기 때문에 이건. 자, 들어오셨으면 죽어야죠. 네. 네. 이런. 자, 쿨감을 올린다는 거는 궁 썼을 때 효율 하나는 지린다는 거거든요. 궁 썼을 때는 일단 그쪽에서 궁
계속 싸워주니까 무난하게 지금 킬은 계속 먹고 있는데 한타가 이제 끝나는 타이밍 중에 정화됩니다. 저 얼마나 무서운지. 정화나 유채화 이게 생각보다 제가 한타를 하러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면 테리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빨리 밀고 그냥 가면 되니까. 이거 파풍 너무 무난해서 안 밀고 합니다. 그냥 타워에서 맞으면 아파요. 안녕 친구? 내가 왜 너랑 싸우겠니 내가. 그지? 일단 궁원? 야 궁원이면 각 나오면 비벼볼만 해요. 돈 때문에 한 대씩 툭툭 치고. 아이고 아파라. 그거 왔죠? 얘가 이렇게 넘어오면 죽이자. 적을 처치했습니다. 안 넘어올려나? 지켜보고 있어. 가는 길에 안 보존해줘. 적을 보존해. 자, 일단 켄이 오는데 사람이 이길 수 있거든. 무리하지 맙시다. 잘하면 이기는 거야. 잘해야 돼. 좀 모발 안 맞고 그부를 물어야 돼요. 그럼 이기는 거야. 모발 맞으면 말짱 도둑이라. 자 끝났지? 가자. 야 뒤집어. 야 뒤집어. 빨리 뒤집지. 저 키 먹으려고. 운명이었을지도 몰라. 군 백 백 군. 자 지금은 차이가 좀 벌어졌기 때문에 지독하게 효율적으로 때려봅시다. 군 저는 당신을 한 대만 때리면 됩니다. 괜찮아요. 타워에 맞는 말. 돈만 벌면 돼요. 조심, 부활 돌았을 거야. 아이고. 돌았다. 어 미친! 아 뭐야! 하나 돌았어! 아! 무슨 생각 안 했는데. 에헤이. 아 둘까지만 봤는데. 넷이요? 자 이러면은 좀 아깝죠. 이걸 가도 되고 탱을 가도 되는데. 이거부터 갑시다. 가 아니라 잠깐. 돌려받기는 웬만하면 없는 게. 3, 2, 1, 땡. 너 안 가면 죽는다. 자, 가능한 한. 쉔 좀 죽이려고.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지금 탱하기가 애매한 게. ADAP가 너무 섞여 있어서요. 오는 애들이. 안 될 것. 네, 이렇게 갑니다. 자, 아직 한타하러 갈 생각 없으니까 정화 바꿀 필요 없고. 다 꼬라봤고. 자, 사람 더 있을 수 있으니까 무리하지 말고. 제압되었습니다. 한대 때려보면 피 좀 봐야죠.
자, 때려오는 게 지금 감 잡고 있는 건데. 그럼 죽었다, 이제. 때려보고, 감 잡고, 잡고. 확실하게. 오랜만에 궁파는 거 좀 하고. 역전했네요. 중요한 줄 알았더니. 자, 딱히 억지로 밀 필요 없고, 허블도 아니기 때문에. 허블 아닌 거는 밀지 않습니다, 항상. 올라오는 주기 좋으니까. 자, 슬로우 쇼가. 자, 절대 도망 못 가고, 이제 이러면. 자, 최대한 좀 지우다가. 스택으로 먹고. 집에 가면 이제 정화로 한 바꿔. 오멘. 궁이 없어서 무리하면 안 돼요. 지금 땡. 궁만 있으면 살만한데. 안녕 친구? 어. 안녕? 죽고요. 어? 어쩔 겸. 어디 갔어? 너냐 이번엔? 잠깐 태그 터너마운트. 누구 있니? 아니, 만화 없다고 적는 건가? 자, 조금만 더 먹고. 자, 이제 집에 갔다 옵시다. 마방을 올리면 얘인데, AD가 좀 섞여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난죽택? 난죽택이야, 혹시? 아, 집에 가는 거 방해하지 마라, 좀. 자, 이제 정화 들고 옵니다. 한타용 특성! 아니, 모르시겠는데요? 망했네, 쟤들 보니까, 이제. 이거. 정화 전멸. 한타용 나사스. 자, 라인전에서 안 좋아서 안 드는 거지. 한타에선 사실 나사스가 정화되면 엄청 짜증납니다. 아, 신발도 바꿔야 된다. 신발 팔고. 신발도 헤르메스를 딱 들어야 돼요. 3초 동안 CC기 65% 감소. CC기가 한번 몰릴 때 쫙 몰리거든, 항상. 간다. 유채하냐, 정하냐인데. 사실 이번 판은 유채하냐 해도 좀 괜찮아요. 실명, 뭐 에어버 몇 개 없어요. 근데 그냥 이거 들었어요. 드신다. 어쩌라고! 꽝! 미안하지만, 이들 CC기는 나한테 아무게 아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나보다 빠른 것 같죠? 아저씨? 404. 내가 좀 더 빠르긴 한데. 아, 정말. 안녕하세요. 한 놈은 죽이려고요. 어, 뭐야? 낚시야? 전 지금 막타를 계산 중입니다. 어떻게든 먹어야 합니다! 이런 꿀을 양보할 수 없지. 이거껌? 오메. 와우! 안녕? 미안하지만 내 전멸은 눈만 그리 짧아요.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아 죽었다. 근데 결국은 죽겠군. 아 살았다.
아, 한 번밖에 없었어. 여러분, 이게 바로 이걸 내가 썼다라고 말할 수 있나? 한 번을 위해 사용했다. 전멸 쿨요? 저게 25% 감소가 있습니다. 특성이. 그러니까 전멸탈 자주 쓰긴 해. 이것도 좋아요. 사실 쓰긴 썼어. 왜냐하면 초안사 스펠 25% 쿨다운을 시켜주기 때문에. 보면은 뭐 탑에서 쉔이랑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딜은 뭐 잘 나왔고. 그러니까 사용 용도는 보셨죠?